277장 보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 277장. 좀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갈망하겠네. 그 누가 바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모습.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 구원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그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사옵니까? 무슨 핑계거리가 되겠사옵니까?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생명이 주께 속하였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전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물리치고 병이나 온갖 괴로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 힘도 없사옵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세력들의 위험에도 아버님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사옵니다. 그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버지의 우리를 죽게 나오는 발걸음을 막지 못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그러한 신앙만이 온 세상에 임한 이 캄캄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이 되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큰 권세가 죽게 있음처럼 큰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사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마귀는 우리를 해칠 권세가 없음을 선파하오니 이 시간에 영광 받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10절까지 어떻게 성도들을 어둠이 속이고 깨어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가를 오늘까지 하루 더 상고합니다. 5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미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웠다.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에 저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새 찬송가는 큰 권세 네 개의 진리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불렀는데 이제 다른 이 찬송가에는 큰 권세 주께서 한 둘 다 맞는 얘기죠.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주님은 크신 분인데 주님은 대단한데 뭐 우리야 뭐 비리비리 한 게 뭐 병도 걸리고 슬픔을 넘어지고 아픔을 도망가고 무서움을 도망가고 숨고 큰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 그 능력을 있어요. 마귀에 있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세력이 사실 우리보다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 권세가 없어요. 그들에게 능력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능력이 더 작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능력 싸움이냐 권세 싸움.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려라. 네가 정복하고 네가 아름답게 해라. 그 아담이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그럼 그놈의 열매 하나 때문에 저까지 먹게 선함을 알게 하면 나무 저까지 먹게 하면 좋을 건데 주는 김에 다 주지 인색하게 그거는 또 빼돌리고 하나님 참 섭섭하네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끔찍한 죽음으로 아담이 잃었던 걸 다시 주신 다음에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줬으니 그리고 복을 겸하여 줬으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며 구원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께 있는 거는요 아무도 반박하지 마귀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마귀가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밥그릇 안에서 아이고 저 사람 두 그릇 먹네 나는 세 그릇 먹어야지 이러면서 살라고 그 홈레스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옛날 노예살이 일본 사람 밑에서 당 내장이나 받아서 야키토리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피해자.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뭐한다? 속인다. 그는 우리를 해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종살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권세가 그에게 없다고요. 지는 잘 알아. 근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거짓처럼 살아라. 종 노예처럼 살아. 예, 할렐루야. 악의 3종 세트가 뭐냐 하는 걸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자, 3절에 3종 세트를 처음부터 밝힙니다. 음해, 같이 하겠다. 음해. 네. 악의 3종 세트 첫 번째. 그 어덜터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어덜터리에서부터 더러운 마음, 더러운 삶, 더러운 관계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들이 퍼지니까 자기 아비의 부인을 범했다. 근데 자기 어머니라고 안 물어보니까 그 아비도 더러운 짓을 한 거야. 자기 그러니까 이 자식의 어머니 말고 딴 여자랑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계모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은 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 그 더러운 짓을 하니까
그 자식 놈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어. 악의 삼종세계에서 성욕이죠. 그것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욕구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어보션과의 동성연애가 왜 그렇게 나쁘냐면요,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짓이에요. 제가 아모리족 속의 죄, 그 아모리족 속이 만들었던 단이 재단이 발견됐습니다. 그 돌로 만들어서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흙으로 덮이고 지진이 나도 돌로 만들 그냥 서 있는 거야. 재단인지 다른데 그 재단 밑에 파보니까 뭐가 나오려고 막 파보니까 뭐 그릇도 나오고 나오더니 갑자기 아기들 시체들이 막 나오는데 재단 바로 옆에서 나온 시체들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머리부터 쫙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 톱으로 썰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수백 개의 무덤은 갓난 아기들인데 전부 불로 태웠어. 하나님 왜 그렇게 그걸 미워하시니? 여러분, 엘리사가 불려갔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갖고 갑자기 물이 광야에 몰려와서 그 광야에 그 물이 핏빛처럼 변해. 왜? 햇빛이니까 뻘겋게 되니까. 야, 저게 엄청난 군대가 오면서 우리 군사를 죽였단다 해서 암몬 자손이 이제 아이고 우리가 지겠네 싶으니까 그때부터 암몬 자손이 드리는 그 몰록에게 드린 제사기 왜 자기 아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짓을 성위에서 하는 걸 보고 유대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나 업셋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속에서 토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살려주고 갑시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1장, 2장에. 또 마귀는 언제나 인류 멸살, 말살을 하려고 해요. 공산주의를 동원해서 학살을 하든 나치를 동원해서 하든 하여튼 대량 학살, 한 명, 두 명이냐 몇천 명씩 죽게. 1년에 전 세계에서 낙태를 통하여 죽는 아이들이 천만 단위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려는 짓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동성연애해라. 아 그러면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지구가 꽉 차면 나중에 그냥 저절로 인류를 멸종하는 거죠. 동성연애에서 지네들이 뭐 무슨 이유를 대든 무슨 아름다운 소리를 꾸미든 결국은 자식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많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 하려면 남녀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주신 성적인 욕구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멀티플라이 하길 바라죠. 그런데 누구랑? 자기에게 하나님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구만. 빨리 안 해놨다. 척질도 나쁜 거고 바람 피우는 것도 죄고 그 더러운 짓을 하면요 자식이 그 짓을 물려받아. 악의 삼종세투 중에 왜 마귀가 사람들을 음란과 음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령받은 성도라도 일단 음행의 죄로 빠지게 만들면 거기서 거의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면 자식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이런 더러운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해. 그것들은 그냥 전염성이거든요. 바이러스 같은 게 왜 무서워요? 그 사람만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가까이서 나를 걸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도 걸리고 가족을 통해서 막 온 동네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음행이 퍼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길드가요 모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무감각해져요.
번째가 더러움. 세 번째는요, 우상숭배 대용 시작은 탐욕이라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3절에는 탐욕이라고 해놓고요. 5절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 이게 골로새에서 똑같은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5절 읽겠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리해야 하냐. 3종 세트가 똑같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움이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골로새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죠? 어저께 계속 욕심을 얘기할 때 어저께 그저께 뭐 토요일날 금요일날 욕심을 얘기할 때 욕심이 뭐냐면 플레오 에케토스라 그래서 플레오는 뭐다? 지나치게. 에코는 뭐다? 붙잡더라. 하나님은 야 광야에서 처음 구원받은 회사인데 너희들이 옛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하여튼 남의 거고 뭐고 음식이 뭐 일단 집에 갖고 가서 그래야 새끼들 먹이니까 그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여튼 내 새끼 굶겨 죽지 않으려면 뭐 보이면 막 하여튼 애굽 사람이 버린 거든 남의 거든 뭐 훔쳐서라도 뭐 개밥이라도 뭐 먹을 만한 거 들고 와서 새끼 먹여야 니네 새끼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 종살이에 그 찌들었던 그 심령을 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촥 깔아놨는데 얼마나 깔았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넘치도록 그냥 집집마다 이렇게 유엔에서 보급품 나눠서 이제 집집마다 옥수수가루 한 봉지씩 준 게 아니고 그냥 눈처럼 확 내려버렸어요. 열대빵이라도 긁어 갈 수 있어. 근데 열대빵 긁어 간 사람이 다음날 바보가 됐어. 왜? 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뛰어서 다 버리고 저도 가끔 이렇게 무슨 가루를 밀가루나 쓰려고 이렇게 뭐 가끔 벌레가 들어가는 적이 있어요. 나 어떻게 그 집락으로 해놨는데도 벌레가 들어갔는데 어떤 데 집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있어. 요즘 플라스틱에다 넣어. 가루라는 게 잘못 조금만 잘못되면 벌레가 들어가거든요. 다음날 다 버렸어. 아이씨.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눈처럼 덮였어. 이걸 40년 동안 했으니까 40년 곱하기 365일 몇 번? 만 몇 천 번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고쳐졌다면 IQ 20 이하입니다. 곤충이야 곤충. 사람이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뭘 빼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내일 또 채우실 거니까 오늘 날려칠 거 없다. 오늘 우리 집에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이번 달 렌트비 냈고 아멘. 이번 달 몰개집 먹고 전기세 냈고 뭐 가스세 냈고 후에 뭐 각종 뭐 그리고 쌀통 열어보니까 뭐 며칠 먹을 거 있고 김치도 있고 한국 사람 뭐 김치 있고 된장 있고 고추장 간장 있으면 뭐 한 달은 버티지. 뭐 내일 되면 또 내일 먹을 것도 주시겠지 뭐.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온 다음에 30년째입니다 올해가. 한 달 살림사고 저희들 뱅크업 가대 300불이 넘게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의 길로서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뉴욕부터 처음엔 좀 불안하더라고. 아이씨 너무 적게 남았어 이거 다음 달에 갑자기 뭐 차라도 고장나고 그래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차도 고장나고 갑자기 막 목돈이 천불씩 이렇게 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뭐 몇 번 겪게 하시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디선가 날라와 또 할렐루야 아멘. 한 10년쯤 지나니까 여기 도착할 때쯤 10년째 도착했으니까 처음에 왔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살에 1분도 죽이 안 생겼는데 굶기기 아쉬웠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는 여기 유학생들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군 식구가 밥을 먹는 게 거의 매일 다 봤죠. 우리가 여섯 식구가 먹었을 때 7, 8, 9, 10명 매일 먹었어. 누군가는 두어 명 분식과 앉아서 같이 먹었어. 희한해요. 걔네들 와서 우리 밥을 쌀을 충낼 때도 꼭 성도들이 음식을 더 갖다 줘.
하여튼 걔네들이 먹는다고 알고 그러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는데 걔네들 덕분에 우리도 더 잘 먹어.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이것을 저희들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르치세요. 여러분도 배우셨다. 아멘. 여러분도 겪으셨다.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여러분도 그걸 간증할 만큼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성도가 욕심을 내고 탐심에 그 탐심이 반드시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 바치든 염소 새끼를 죽이든 양 새끼를 죽이든 그 더러운 우상 앞에 가갖고 이러는 거예요. 저 도덕성은 묻지 마시고 제가 뭐 거룩하게 사느냐 죄짓고 사느냐 이런 건 상관 왜냐면 아무 신도 그건 상관하지. 우리 하나님만 그걸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시고 그래서 도덕성을 유지하고 정말 품위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부담스러운 거야. 자꾸 뭐 내 죄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뭐 지적이라 당할까. 근데 다른 모든 신들은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마. 음란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와서 뭐 갖다 바치면 내가 많이 줄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되면 복 주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드려라.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와라.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 가르치기 위해서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많이 주시고 아멘. 적게 받았다면 적게만 드려도 돼요. 뭐 적게 받았는데 뭐. 한 달에 100불 받았으면 11조 10불이지 뭐. 우리 아들이 요새 수입이 느니까 11조를 좀 더 드렸다고 어제 보니까 옛날에는 뭐 조금밖에 못 드렸어. 조금밖에 못 벌었으니까 조금밖에 못 드려야지 뭐 받더라고요. 쥐꼬리만큼 벌었는데 쥐꼬리 10분의 1 잘라드렸습니다. 지금은 한 고양이 꼬리만큼 버니까 이제 고양이 꼬리 10분의 1. 우상들은 뭐예요? 나한테 하여튼 많이 갖다 바쳐봐. 내가 줘줄게.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탐심을 주잖아. 그게 뭐 염소 대가리를 갖다 놨던지 소 대가리를 갖다 놨던지 그 더러운 우상 숭배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나는 좀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한테 이거 갖다 가지 그렇게 해준다며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로 끌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덜터리와 아이돌러터리는 뿌리가 같다. 그들은 한 뿌리에서는 두 가지. 탐심 우상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음행으로도 빠지고 끌려가고 음행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우상숭배죠. 그 중간에 뭐예요?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원수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뺏어버리고 더러움으로 칠가버려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건 성도를 성도답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예,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사역을 사역답게 하려는 것을 그거를 망치려고 하는 것에 정반대가 그것들이라 자꾸 음행에 빠져요. 그 성도가 막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자기 것 아닌데 이게 뭐 자기 것 아닌데 우리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다고 딱 가봤더니 네 기업이랑 제비뽑아 딱 줬는데 샘이 없어. 근처에 물이 없어. 입이 막 흘러. 하나님 저 정서방 준 땅에는 쉰의 물이 촥 흘러서 막 양들이 가서 막 마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 땅에 물이 없잖아요. 내 기업의 땅에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 그때는 그랄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었어. 또 팠어요. 그 동네는요, 깊은 데는 200m까지 팠어요. 돌과 바위로 가득 찬 땅에서 200m를 파들어간다.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의 고된장. 그러니까 남의 우물이라도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물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기만 하면 수고가 있을 뿐이지. 달라는 놈은요, 그냥 줘요. 왜? 나는 뭐 한다 하는 자신감? 너는 파도 물을 못 찾아도 내가 파면 물 찾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파는 삶에서 물이 터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 자신감, 그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아니 뭐 기암줄 거 우리도 정서방처럼 시냇물 있는 땅에 좀 주든지 아니면 샘이 팔팔 솟는 데 좀 주지 물 안 나오는 땅에서 나 뭐 어떻게 살아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감, 무엇을, 뭐를 바탕으로? 넉넉하면서 이삭이 그냥 자신감과 넉넉하면 그래 뭐 그렇게 네 우물이 필요해? 가져 난 절 가서 또 파면 또 나와 팔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주고 또 가서 팔까 또 나오고 달라 그래서 뺏으니까 또 저쪽 가서 파고 또 나오고 세 번을 그랬더니 그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저놈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네. 죄를 계속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진로하게 만드는 우리 그 하나님하고 상대를 맞아 죽겠구나. 거기까지 가시게 주의 물을 주었습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왜 도적질을 해? 남을 주고 또 주고 달라는 놈 다 줘도 그래도 저쪽 가서 우물 파면 또 우물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좀 척박한 땅을 주시든 기름진 땅을 주시든 아멘. 샘물이 있는 땅을 주시든 샘물이 없는 땅을 주시든 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땅 그냥 감사한 거야. 하나님 저는 좀 비탈진 산 위가 좋은데 근데 저 바닷가 땅 평지를 주셔서 아이고 뭐, 여기서 살려고 하시네 여기서 살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 시온주의 운동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돌아 알리아 운동으로 처음에 유럽에서 각종 나라에서 막 배를 타고 헤엄쳐서 돌아왔어요. 막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더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왔어? 그래서 뭐 영국이 와도 된다 그래서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뭐 어쩌라고 너희들 왔다고 우리가 뭐 우리 땅을 어떻게 주니 그랬더니 그러면 하여튼 뭐 조금만 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원래 우리 땅이잖아. 로마 사람들이 쫓아내서 우리가 나간 거지.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영국이 그 땅을 지배할 때 안 줄 수는 없고 영국의 군대의 힘 앞에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나쁜 땅을 골라준 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 모든 의원이 독립선언문도 거기서 읽고 이스라엘 정부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텔아비브가 어떤 땅이냐면요 바닷가 늪지대에 모기가 많아서 거기는 말라리아가 그 동네 살면 반드시 말라리아 걸린다. 여러분 에베소가 왜 없어진 줄 아는 도시가요? 지진으로 늪지대로 변하면서 옛날에 바닷가가 늪지대로 변해서 모기가 번성했고 도시 주민들 대부분이 말라리아로 죽어서 에베소란 도시가 없어진 겁니다. 옛날 에베소 자리와 지금 현대 에베소는 5마일 정도 떨어져요. 옛날 에베소 자리가 바닷가 늪지에 지진으로 지형이 변해갖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늪지가 되니까 거기 모기가 창궐해갖고 에베소 있는 사람들 대부분 말라리아 걸려 죽으니까 아니 못 살겠다 도망가고 저쪽 새 도시. 근데 텔아비브가 그런 곳인데 유대인들 보고 거기 살으라고 준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건 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았어. 2000년 동안 방랑하면서 맞아 죽은 그 서러움 때문에 그래? 요 땅이라도 줘 그랬더니 가져오고 그 땅을 확 뒤집어 보았고 할렐루야. 버려진 땅, 못 쓰는 땅, 사막 하여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다 버렸어. 제가 유럽을 여행해서 과일 장사에서 과일을 알거든요. 유럽을 여행하면서요 어느 네덜란드 가든 스웨덴 가든요
시장에서 파는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딱 보면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뉴욕에서 팔던 겁니다. 그 팜의 이름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박스에 들어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서 재배한 과일보다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과일이 훨씬 비싸요. 왜? 훨씬 다른 거 맛있어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단감만 아시나? 아니요. 나머지도 굉장히 맛있어요. 무슨 과일이든지 유럽에 들어와 있는 과일은 이스라엘께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 땅에 4천년 살았던 인간들은 그런 과일을 재배할 수 없었죠? 그들은 뭐라 하세요? 아, 몹쓸 땅이야. 이름도 광야라는 뜻이 몹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몹쓸 땅을 던져줘요. 다시 말하면 독하고 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 던져라. 이게 우리 기억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분봉이야. 그럼 그 덩어리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맛있는 것들을 생산해낸 기름진 땅으로 바꿔내는 거야. 환경 탓하는 게 제일 못난 짓이야. 남 부러워하는 게 똑같이 못난 짓이야. 그런 것들이 탐심의 근원, 뿌리가 탐심이에요. 우리 주님 다 알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바른 마음의 태도를 만나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억이라고 감사하며 그 기억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산물이 나오도록 축복할 준비를 하고 주셨어요. 근데 눈에는 몹쓸 땅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절에서 얘기하고 5절에서 얘기한 다음에 뭐라 해요?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제가요 귀신 저기 이집트 신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10개 신들의 이름인데 이집트 신들은요 그 하나같이 특징이 음란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기가 싫어갖고요 이집트 신들에 대해서 그냥 프린트물로 이름만 여기 있으니까 읽으세요. 그걸 발음도 하기가 싫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귀신 얘기 있다는 거 뭐 악한 영들 얘기하기 싫어하는 게 그걸 내 입에 올리는 것도 싫어서 그래요. 탐심은 입에 올리지도 마십시오. 아멘? 그 이름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들의 이름은 아예 여기다 발음도 하지 마세요. 왜?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성령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얘기하기에도 우리 평생 나눠도 다 못 끝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기에도요. 100번을 다시 태어나서 그 얘기를 해도요. 다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그걸 다 측량하지 못하고 죽어요. 100번을 이 짧은 인생에 뭐 그 더러운 것들 얘기까지 뭐 하고 뭐. 아멘. 새벽 설교를 또 갖다나 더 짧게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여기 연구해서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다 연구하는 데는 몰라요. 한 5시간을 써서 이 그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면 다 설명하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고민을 했어. 또 그 어려운 헬라어를 막 해주면서 막 발음도 이렇게 헬라어의 문법도 막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과 우상숭배에 끼어드는 자들 그들의 모티브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작겠다. 사랑하는 아내를 줬어. 정결한 현숙한 아내를 줬는데 그 여인이 뭐 애도 몇 명 낳고 그러니까 뭐 허리도 굵어지고 뭐 성질도 좀 빡빡해지고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되고 막 연수 줄 알았더니 호랑이 되고 막 이래서
자기 마누라 보니까 막 주름살도 생기고 막 옛날같이 이쁘지 않은데 지나간 또 딴 여자 보니까 아직 애도 안 낳고 막 좀 싱싱하고 뭐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인이 옆에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고 자기 애 새끼들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그게 탐심이든 음심이든 그 뿌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 아멘. 나에게 제일 맞는 사람을 주셨고 제일 맞는 땅을 주셨는데 그거를 소유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와의 죄라는 거예요. 하와의 죄.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실과 아마 거기에는요 어제 제가 어떤 한 사람한테 당신 몸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약한 이유는 당신이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고기가 들어간 고단백 음식을 먹으라고 직접 권면했더니 목사님 저도 그 생각이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고단백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그 얘기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괴로운데도 그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 전부 야채잖아요. 전부 식물이잖아요. 제 생각엔 하나님이 거기에 스테이크만 나는 열매, 랍스터만 나는 열매, 아멘, 캐비어만 나는 열매도 다 붙였을 거라고 혼자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틀렸을 수도 있는데 생상이니까 제 마음대로. 천국 가도 그럴 것 같아요. 거기 뭐 살인이 없고 살육이 없으니까 랍스터만 나는 우리 사모님, 굴만 나는, 굴 되게 좋아하거든요. 굴만 나는 열매가 그러거나 말거나 에덴 동산에 뭐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다면 왜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겠어요? 인간이 원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필요한 건 거기 다 지천에 널려져 있는데 그렇게 널려있도록 풍성하게 줬는데 하나님이 안 준 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거기에 꽂혔어요. 이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줬는데 이거 말고요 저거 하나님 줬는데 아 좀 더 저 사람 가진 저거 나도 좀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적질을 했던 상의를 쳤던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진 그걸 얻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그래, 네가 너에게 준 떡 아니라 남의 떡도 움켜쥐는 순간 그 나머지 네 준 떡 움켜잡고 남 준 떡도 움켜잡은 순간 두 손이 꽉 찬 다음에 네가 뭘 못 얻게 됐냐면 그게 이 말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삼종 악함에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더 주시려고 했던 기업을 자기 스스로 뭐했어요? 반환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손이 세 개 있으면 내 떡 먹고 남의 떡 줍고 하나님의 기업도 한 손으로 또 잡으면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손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손으로 뭐 처음 주신 기업 그러면 먹고 입고 살 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주셨어요. 또 뭐 그 여자가 허리가 굵어졌든 얇아졌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도 늘 내 친구가 돼주고 의논 상대가 되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병들면 와서 약도 먹여주고 필요하다면 밑도 닦아주고 이불도 팔아줄 그 여자가 옆에 돼 있어. 그 남편이 내 옆에 있어? 그게 한 손에 있는데 그 나머지 한 손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려는 영원한 기업을 붙잡을 건가? 다른 사람 받고 있는 떡을 뺏을 건가?
마음에 이 땅의 기억을 주셨고 그 나머지 손으로는 영원한 기억을 붙잡으라고 하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난 당장 뭐 좀 차 좀 더 좋은 거 사고 집 좀 더 넓은 거 사고 집에 캐시 좀 막 맨날 캐시도 따르는데 뭐 맨날 뭐 한 달 살림 살고 하면 돈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돈 걱정 그냥 항상 우리 어카운트에 100만 불 정도 이렇게 사역에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난 기어이 그걸 얻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귀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상과 새겨버리고 그 다음 얘기는 그냥 읽으시면 난 무슨 얘기인지 나아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 적은 기업 안에서라고 부지런히 세임을 파고 부지런히 했더니 그곳에서 100배나 얻는 결실을 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어저께 주일날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장 적고 의롭지도 않은데 너희들이 가장 적은 너희를 택해서 세상에 가장 큰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니까 온 세상 민족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도 한번 그 비결을 연구해보자 그러면 딱 발견하게 되냐 뭘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걸 따라 그게 대한민국이 미국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감옥에서 1910년도에 결정한 것이 지금 2023년도에 24년도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며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거의 다 한국말로 해서 한국 가서 좀 한국 거 배워보겠다고 한국 물건 사가겠다고 보따리 장사들이 인천공항에 하루에 몇천 명씩 내려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보따리 한국 물건 사가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파는 거야 지네 나라에서 왜? 전부 다 알아 한국 물건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대 한성 감옥에서 결정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뭐냐 내가 기독교의 정신 즉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더러운 유교와 불교와 무당과 이 모든 미신에서 이 더럽고 이 악하고 이 누출한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한국을 세계가 부러워할 우뚝 선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인내로 해야 되겠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선교사들과 선교한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느라고 전도자들 그들이 다 그렇게 됐지만 국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아멘. 무엇까지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그거 하려면 손을 하나 비워둬야 돼. 움켜지잖아. 이미 한 손에 있는 것을 부족함이 움켜졌어. 네, 네 부족함. 스페인식으로 나다 델타 나다 나다가 뭐예요? Never 델타라 I have one 나에게 부족한 것 엘세 엘세는 마스터 주님 나의 목적이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반대편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지 우상숭배와 이름도 우리 입에 오르죠. 그 죄에 빠져버리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샬라 카라라바리야바라 놀라 카라라바 카라라바샬라 카라라바라 카라라바 놀라 카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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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바라